아세라이신군 300명을 상대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에이, 300명 못 막아요, 아세라이신. 군단, 천다리 군단 두 개 합쳐지면 한 300은 나오겠네. 어, 공병이. 아이고, 풀어준다고 했나? 아니다, 얘 잡, 짜증나니까. 그 아세라이 신궁 다 내꺼주? 아, 티어 높으니까 비싼 거 많이 나오는 거. 전투마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식량. 아세라이 파리도 그 500마리도 내꺼줘, 그러면? 결국엔 다 내게 되게 돼 있어. 안돼, 포로 그만 나가. 아, 아세다이 보티어 병종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하이스는 몰라, 북부인가? 어우, 주둔군이 많이 빠졌네. 5마리? 5마리? 잠시 대기. 일단 방어를 해줬거든? 리카론까지 온 김에 모레니아를 가는 게 맞겠네? 저기 오니라 방어해줬네, 우리 애들이. 식량이 없는 게 좀 흠이다, 식량이. 자, 모레니아로 가자. 아, 모냥님 어서 오세요. 아, 지난 방송 마지막에 모냥님 그거 선물 받으신 거 잘 받으셨다고 나중에 확인했네. 하루랑 나인크님 봤나 몰라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냥님이 그 시간대는 다들 하루는 자고 있을 것 같았고. 근데 본인이 못 쓰시고 다 따님을 주셨다는 게, 아스터지아 선전포고하고. 오, 들어오나요? 오나요? 오나요? 와, 센가 봐? 와, 세네. 잠깐만, 나의 병종 티어 진짜 거의 다 최상급이거든? 다 5티어, 6티어거든? 근데 쪽, 비슷한 쪽수의 전력이 나를 좀 살짝 이긴다고? 많이 세네. 어디서 이런 병력을 구해왔어, 아세라이? 하지만 너네들이 성공인 이상 내가 질 리가 없죠. 형 배치가 되게 애매하네. 이게 존나 애매하게 이게 여기로 올라가기엔 조금 아쉽다.
애매하다 시야가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람? 되게 맵이 좋은 듯 하면서 이상해.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 뭔가 시야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야. 와, 궁기병 개 많네. 죽겠다, 저거. 어떡하냐? 궁기병 121마리? 대정진이냐, 저거. 심지어 저것도 다 티어가 높은 거라는 거 아니야. 그, 갔다간 내가 죽겠지? 화살 겁나 날라와. 우리 궁병들 잘린다. 안 돼. 군대 싸움이나 하자, 군대 싸움. 궁기병 저거. 쟤네들 저기서 안 와? 저건 아니지. 야, 눈에 선공인데 거기서 포지션 잡고선 안 오는 건 조금. 아, 내가 궁병 화력이 약하네? 왜 이렇게 됐지? 씨. 잠깐만. 왜 내가 밀리는 거야? 야, 한참 멀고. 아, 버텨. 안 가, 안 가. 가면 내가 손해. 본대 안 오면 나 기병 쓴다, 나 이렇게. 아, 잠깐만, 무서워, 잠깐만. 쟤네 안 와요. 쟤네 왜안 와? 장난하지 말고. 아, 왜 저기서 인내심 싸움이야? 너네들이 무조건 성공이잖아. 왜안 오는 건데, 아. 와, 쟤는 안 오는데? 뭐, 이딴 전술이 다 있담?
너네 뭔데? 너네들도 화살 떨어졌잖아 이제. 안 가. 너네 화살 다 쓸 때까지 나 안 가. 한 몇 발이라도 너네가 화살이 남아있다면 나는 가지 않겠어. 겁나 아프고. 아니, 아, 너무 역겹잖아요, 이거는. 이거 없네, 이거. 아이들 서로 조금씩 쏴대고 있기는 한데, 아, 이거는. 아, 나 가기 싫은데. 아, 궁기병 다 잘리면 움직이겠지. 쟤네 궁기병으로 짤짤이 하는 거 못하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궁기병 이제 다 잘랐다. 거의 뭐 이거 궁기병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이씨, 일반 병사가 나랑 일기토를 하네. 일기토를. 어, 온다 온다. 봐봐. 궁기병 짤짤이 끝나면 오는 거요. 나 내 궁병도 이제 보병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돌격. 공군 돌격. 얘 힘 대 힘이야, 이제. 다 필요. 나 내린다. 말해서 내린다. 도끼 든다. 아, 궁극이 하나도 없네. 근데 안 돼. 나 누우면 안 돼. 나 누우면 안 돼. 밀고 가, 밀고 가. 그 와중에 나한테 향찌로 가네.
자, 상륙, 상륙, 빨리. 빨리 상륙, 왜다 절로 가 있는 거요? 와, 우리 기병대가 지지 않았어. 쟤를 다 빤스런 치는 중? 저런. 저걸 찔러버리네, 나를. 엄청 많이 도망가네. 하지만 쌈싸 먹혔고. 그래서 많이 도망갔다. 100마리 도망갔습니다. 얘네들은 다 포로. 안 돼. 아테라이는 좀 짜증나니까 다 포로. 아, 이 포로 아깝다. 물론 이제 다 먹어도 뭐 쓸 수가 없긴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길 수 있을 만큼만 챙겨갑시다. 아, 바로 공성 들어가면 챙길 수 있는데, 공성 굳이 무리하게? 이길 순 있는데, 아, 이게, 이거 좀 무리거든, 우리 애들. 피 빠져가지고. 한번 백 했다 오는 게. 근데 그 정도까지, 도시면은 그렇게 했지. 근데 성은 내가 지금 먹을 게 아니라서. 어차피 지금 있는 포로들도 다 못 갖다 쓰는데. 아니, 너 말고, 마을. 나잉크 16살. 이제 한 살 남았다. 어, 사회성이 좀 떨어지네? 그래도 여잔데 매력 하나 정도는 찍어줘야. 한성검 정도는 쓸 줄 알아야겠죠? 와, 동력이 너무 많이 갈려 나가고. 기병이 유지가 안 되고. 세이브. 나잉크를 응애연대에 보내고 응애연대를 멸족시킨다고? 피카모 가야세요? 아데라이, 근데 저력이 있다. 군단이 계속 들어오네. 와, 우리 애들이 쌈싸 먹을 것 같은데? 구경. 아세라이가 평화지 않아. 이거 먹고 평화하자.
형아, 안 되지. 아직 머리 땅 하나도 못 뺏어왔네, 지금. 형아, 아직 용납할 수 없쥬? 투블리스 먹었다. 투블리스면 저쪽, 왼쪽 끝이잖아. 거쪽을, 뒤를 쳤다고? 아세라이 후방을? 천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져가라. 아니, 여길 친거 아니야, 지금. 그러네, 하루 군단이 쳤네. 일 잘하는데?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거 봐. 야, 우리의 에임 수준이? 아직 5티어 안 됐을걸? 팀원님 확인하자고. 그럼 용병 안사. 자, 모레니아 먹고, 보스트룸 최소 라베니아까지는 먹어야 돼, 이만큼. 뭐, 얘들 알아서 막어? 모르겠다. 동해군단 영향력 높은데? 이틀 얘네들도 뭔가 일을 많이 하나 보다. 아직까지는 근데 년형 클랜이 초반에 한 명이 잘린 게좀
커가지고 4티어를 못 올라가네. 4티어를 올라가지를 못하네. 여기다가 테러블 클랜 하나 더 만들까? 와, 이게 그냥 이거 군단 다 어디서 보냐? 아니, 군단 이거 다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테라이 친구들이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공기용 89마리? 아우, 역겹다, 저거. 하지만 난 궁병을 좌측에 배치했다고. 너네들이 이걸 뚫고 들어올 용기가 있는가? 이걸 들어오네? 이걸 들어오네? 딜해 우리 공병들 주지 않아. 비병 빨리 밀어넣지. 비병 뒤로 다 빠지겠지? 내려. 이건 살짝 빡세거든. 잘 싸워줘야 돼. 너무 나만 찌르라고, 너무 나만 찌르러 달려오네. 차라리 이럴 땐 혼전으로 가는 게 내가 유리하지. 보병이 내가 세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은 늦게까지입니다. 일반 심야일을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대신에 한 레드 새벽 같은 거 이거 뜨면은 한 2시까지만 하고, 늦어도 2시? 어차피 뭐 한두 시면 방송 끝내긴 할 텐데. 그지, 좀 있다가 진짜 레드 뜰수 있어. 근데 일반 레드 떠봤자 그거 하느니